CPU 칩이 이렇게 생겼고, 보드에 CPU가 여러 개 있으면 멀티 프로세싱인데, 그런 거는 우리 컴퓨터에서는 가정용에서는 별로 안 쓰고, 뭐, 듀얼 코어라든가, 쿼드 코어 이런 거를 많이 쓰죠. 그래서, 코어가 두개 있으면 듀얼이고, 네개 있으면 뭐, 쿼드 이런 식으로 하는데, 코어라는 게, 사실상 CPU의 핵심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. 보면 되는 거죠. 그래서 예전에 싱글 코어였을 때, 그때 이 칩이 CPU 하나에 두 개가 들어있으면은 듀얼 코어인데, 뭐 여기다가 뭐두 개가 상호작용하기 위한 뭐더 여러 가지 복잡한 회로가 들어가겠지만, 대충 그렇게 됩니다. 그래서 얘는 네 개가 들어있겠고, 그래서 하이퍼 스레딩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. 하이퍼 스레딩. 컴퓨터에서 작업 단위가 스레드거든요. 스레드. 실이란 뜻인데, 네, 프로그래밍을 좀 배우셨으면은 프로그램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갔다 뭐 다시 위에서 아래로 갔다가 다시 위로 돌아오기도 하고, 그래서 반복을 하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 이렇게 해요. 그래서 이게 흐름이 실 같다고 해서 스레드인데, 각 코어마다 작업을 하나씩 맡을 수가 있거든요. 듀얼 코어면은 두 개의 작업을 동시에 할수 있는 거죠. 두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돌릴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게 프로그램마다 네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돌린다고 하면은 네 개의 프로그램이 모두 같은 동작을 하는 건 아니죠. 예를 들면은 뭐 얘는 더하기 빼기를 하고 있을 때 얘는 뭐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수 있고, 얘는 아니면은 얘는 조건을 비교해서 뭐 다른 부분을 이동하는 그런 걸 코드를 할 수도 있고, 아니면 얘는 마우스로 뭐 들어올 데이터를 뭐 가져오기를 준비하고 있다던가, 등 그럴 수도 있고, 작업이 각자 달라요. 그리고 CPU 코어를 보면은 코어라는 게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있거든요. 더하기 빼기를 하는 부분이라던가, 프로그램 흐름을 하는 부분이라던가, 여러 가지 부분이 존재를 하는데, 프로그램이 한 부분, 하나의 명령을 할 때, 이 CPU의 모든 부분을 동시에 다 쓰진 않아요. 그래서, 안 쓰고 있는 부분을 다른 작업에 할당을 해주는 거죠. 그게 하이퍼 스레딩이에요. 그래서 만약에, 얘랑 지금 프로그램 두 개가 동시에 이쪽 명령을, 이쪽을 실행하고 있는데, 뭐두 개가 지금 같은 명령을 수행해야 한다, 이럴 때는 하이퍼 스레딩이 작동을 안 하는 거죠. 왜냐? 코어 하나를 이용해야 되는데, 그 부분 중에서 이미 하나의 기능을 다른 작업 쪽에서 쓰고 있으니까, 다른 하나는 그 똑같은 부분을 사용할 수 없는 거죠. 이미 사용되고 있으니까. 그럴 때는 하이퍼 스레딩을 못 쓰는 거고, 코어에서 작업이 비어 있어야만 쓸수 있는 거죠. 근데 쿼드 코어를 보면은, 쿼드 코어에는, 똑같은 코어가 완벽하게 두 개가 있어요. 그래서, 하나의 작업이 하나를 쓰면은 다른 하나는 비어 있으니까 똑같은 작업이라도 코어 하나가 정확히 얘도 첫 번째 코어 있는 것처럼 있는 그 기능이 두 번째 코어에도 있으니까 쓸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은 뭐 코어 한 개에서 하이퍼 스레딩으로 가상으로 두 개의 스레드 두 개의 작업을 돌릴 수 있다고 하면은 쿼드 코어에서는 네 개를 가상적으로 돌릴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은 쿼드 코어보다는 확실히 안 좋은 거죠. 왜냐? 아까 말했듯이 이미 쓰이고 있으면은 다른 작업에서 쓸 수가 없거든요. 하이퍼 스레딩 기능을. 그런 기능이에요. 좀 더럽게 했는데, 어쨌든 CPU 코어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. 1번, 2번, 3번, 4번 이렇게 숫자로 매기고 설명을 드리면은. 그리고 여기 이렇게 프로그램 흐름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. 이게 뭐 0초일 때, 1초일 때, 2초일 때, 3초일 때 이렇게 그냥 예시를 들을게요. 0초일 때뭐 1번, 1번,
1번 작업을 한다고 하면은 작업을 4개를 동시에 해야 되는데 보면은 얘는 1번을 여기를 쓸 수 있고 얘는 1번을 여기 두 번째 코어가 쓸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쓰고 있는데 3번, 4번은 쓸 1번 기능이 없어요. 그래서 얘는 기다려야 하죠. 그런데 이런 경우가 아니고 얘가 1번, 2번 쓰고 얘도 1번, 2번을 쓴다 하면은 얘가 첫 번째 코어 1번을 쓰고 얘도 두 번째 코어 1번 기능을 쓰는데 이 두 번째 작업이 2번 기능을 쓰려고 하죠. 그래서 첫 번째 코어랑 두 번째 코어가 모두 사용되고 있지만은 2번 기능이 비어 있잖아요. 첫 번째 코어랑 두 번째 코어랑. 그래서 하이퍼 스레딩을 이용해서 비어 있는 기능을 쓰는 겁니다. 이게 하이퍼 스레딩의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래요. 이런 개념이에요. 간단하게.